Okay. Chariot. 꾸니. 안녕하세요. To your friend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은 오스카 에미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한 우 에미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세프입니다. 저는 뉴질랜드 에서 왔습니다. 저는 벨모로전 학교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오입니다. 저는 차이나 에서 왔습니다. 저는 벨모로 전 학교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왔습니다. 저는 벨모로 전 학교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언어로 평가받는 한글. 한글 학습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어린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는 교육 현장. 한글을 배워 봅시다. 숙은 발음으로 따라 노래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발모랄 학교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현지인 어린 학생들이 한국어 학습을 합니다. 한국에서 국어교사를 했던 선생님이 뉴질랜드에서 다시 교육학을 전공한 후 교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현장입니다. 한국에서도 제가 국어교사였고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 이제 티처 에이드로 고등학교에서 7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가 제가 드디어 2010년에는 오클랜드 대학교 티처스 칼리지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 세컨드리 교사 자격증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좀 더 학교에 자리를 잡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1년에 4반씩, 4클래스씩 가르치는 학교인데요. 특별히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드디어 한국에 4박 5일간 자매결연 학교 방문도 하고 왔어요. 그러나 재미와 가르쳐야 될 지식 사이에서 제가 언제나 줄타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배우면서 놀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수업의 초점이죠. 알맞는 프로그램을 찾는 게 사실은 참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가 또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골고루 한 수업 안에 넣을까? 이게 제일 큰 고민이죠. 학교를 세 군데를 다녀요. 그러니까 마운트 로스킬 인터 다니고요. 거기는 금요일날 가고 그 다음에 화요일은 저 북쪽에 있는 머레이스 베이 인터에 가서 역시 가는 데마다 이제 세 클래스씩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 발모랄이고 그 외에 이제 한 군데는 제가 시니어 칼리지, 시티에 있는 시니어 칼리지에서 아이비 코리안 리트리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시니어 칼리지에는 수업 받는 대상이 한국 학생들입니다. 지금 뉴질랜드 정부에서 지원은 거의 없어요. 아예 없고요. 예. 지금 제가 중학교 다니는 데는 이제 한국교육원, 그러니까 한국교육부에서 온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의 펀딩으로 교사 이제 급여만 나오는 거고요. 이제 시니어 칼리지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게 파타임 교사로 학교 채용된 교사입니다. Everything, one sound is the same, then relate with the meaning, isn't it? So we are going to make this now. Pill. Pill? Pill is meaning of something, some equipment you can write down. Okay, now I can write down here. Pill. Pin. Tong. Pin. Tong. Tong means case. Pencil case. Yes, the sound is tong.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그대로 한국어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건데 현재 뉴질랜드 정부에서나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어 보급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NCA 시험하고 연결이 되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자극이 된 참여 학생이 자꾸 그리고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이제 한국어 과목을 채택하고 있는 학교가 지금 뉴질랜드 전역에 걸쳐서 한 군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중학교 때 배운 이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작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안타까움이죠. 네, 노트북, 칠판, 블랙보드, 지우개, 라바, 이레이저, 가방, 뱅뱅, 시계, 연필, 책상,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르칠 것인가는 기본 지식에 더하여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도구와 교육 방식이 재미있는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은 더 신나하며 학습을 즐깁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제2외국어를 어린 학생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 하에 한국어가 채택되어 교육되는 곳이 더욱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일어서 자련. How do you say thank you in Korea?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경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next week. 영어권 국가의 교실에서 현지인 어린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현장에서 코리아 포스트 기자 노영래입니다.